자, 스케치북의 다음 손님은요, 아름다운 하모니, 그리고 깨알방정. 이두 가지를 자유롭게 넘나드는데 굉장히 반전 있는 그룹입니다. 그리고 팀 이름과는 좀 다르게 멤버들이 굉장히 유쾌한 팀이라서 이분들의 무대를 보는 사람들까지 저절로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팀이죠. 자, 이분들의 목소리. 어떠한 악기보다 더 멋지다라고 생각을 해요. 스위스로우의? 햇빛을 가리면서 그대 고독을 느껴보았나 그대 우리는 떠나 없는 이방인 왜 서로를 사랑하지 전국 노래자!
유행가 유행가 더듬은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보자. 바람과 힘이 얼른 물이구나 꿈꿈꿈꿈꿈꿈꿈꿈꿈 꿈꾸는 감정으로 부르는 노래 넘치는 감정으로 부르는 노래 넘치는 감정으로 부르는 노래 진짜 최고죠. 이분들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음악 진짜 즐거운 거구나, 행복한 거구나. 자, 스위스로 네 분 나오셨습니다. 한 분씩 좀 인사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막내 성준환입니다. 네, 스위스로의 유일한 유부남 김영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송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스위스로 하면은 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요. 검은 정장에 하얀 셔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간 상조 스타일로 항상 입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아니면 또 약간 깔끔한 수트 차림을 떠올린다라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의상을 좀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연예인 포스? 뭐 이게 겨우 이제 정장을 입었을 때 나는 것 같고요. 다 그 여러 가지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다들 그냥 뭐 어떻게 입어도 대학생 같다. 뭐 그냥 그 넓은 캠퍼스에서 네 명 이렇게 아무나 이렇게 데리고 오면 스위스로가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지금 멀리서 보시면은 스위스로 모르시는 분들은 졸업사진 찍는 줄 아실 거예요 지금 거의 매번 근데 불회명곡을 출연하시고 난 다음부터 좀 많은 변화가 좀 생겼죠 어때요? 아무래도 많이 알아보시고요 네. 어떻게 알아봐요? 그전과 달리 그전에는 그냥 저희가 이렇게 지나가면 거의 몰라보시다가 겨우 알아보시는 분들이 약간 이러세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불회명곡을 한 몇 달 하고 나니까 네. 확실하게 스위스로우라고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연령층은 어떻게 돼요? 중년분이나 어머니, 아버님 다양해 더 많이 알아보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불회명곡이 온 가족이 저녁 시간에 편안하게 음악 즐기고 전설분들 이렇게 아니 불회명곡은 항상 전설이 나오시잖아요. 만약에 앞으로 좀 불회명곡 전설을 모시고 싶다 그런 분 있어요? 이적 씨. 이적 씨? 김동률 씨도 좋죠. 김동률 씨. 그러니까 불회명곡에 일단 왜요? 그래요? 네. 네. 통일은? 근데 저희가 적어도 히트곡이 6곡 이상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출연하는 가수가 6팀이라 6곡 이상은 돼야 돼요. 근데 토이는 6곡. 아니면 저기 두 분이 합치셔가지고 뭐 다른 분하고. 아, 그렇게도 많이 하십니다. 네. 왜 합쳐요 제가? 아니 제 히트곡이 얼마나 많은데요? 히트곡이 뜨거운 안녕. 뜨거운 안녕. 뜨거운 안녕. 싸이 씨 노래. 네. 아니 스케치북. 프로그램 이름. 프로그램이죠. 이거. 아 노래. 제 앨범에 있던 곡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스케치북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들도 나 오늘 이 사실 처음 아신 분. 와, 스케줄을 몇 년 하셨는데, 와. 이분들 진짜 100%인데요? 정말. 방송을 아시는 분들이 나왔어요. 이게. 또 다른 곡들도 꽤 많아요. 나갈 수 있는 거. 뭐 여전히 아름다운. 좋죠. 좋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죠. 환생, 조조할인, 난남자다. 아, 난남자다. 그랬나봐, 등등등. 정말 눈빛 반짝반짝 하신대요, 지금? 와. 좋아요. 저희가 한번 그러면 살짝.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예. 그거 한번. 그 노래 좋죠. 그 곡은? 그 노래 좋죠. 손댈 데가 없는 곡인데. 어디 가라면 손대기 힘들죠, 그 노래가. 네. 아, 그러면 다치는 곡인데 이게 될지 정말. 네. 저는 전설이에요. 전설이니까. 네. 냉정하게 평가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시청, 네. 평가단이 되시는 거고요. 관객평가단이. 네. 안녕하세요. 스위스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일한 선배님의 노래를 부르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 예. 정말. 저희가 오늘 부르게 될 노래는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거리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 멤버가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병 와서 아프지 않니? 많이 또 물어보곤 하셨는데. 많이 걱정돼. 네, 많이 걱정돼. 너를 위해 기도할게. 네, 그래서 좀 남다르게 다가온 다가왔어요. 네. 그 메시지 담아서 우리 전설 유희열님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아프지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이런 빌 에어샷이나 꽃가루 같은 거 이렇게 빡 이게 또 중요해. 아, 그, 아 맞다 저기 아, 예. 심사평 아, 예 심사평 들어야 되는데. 이거 제가 만든 거 맞습니까? 야 박수 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재밌게 풀긴 했지만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음악으로 즐거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건 음악을 잘하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이 준비를 하는 게 그냥 뚝딱돼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멜로디가 좋으니까 뭐래도 다 좋잖아요. 아우 굉장하네요 정말. 아니 이제 스위스로 같은 경우에 이제 공연 여러 번 하잖아요. 네. 공연장에서만 볼 수 있는 좀 특별한 이벤트 같은 거 혹시 있나요? 눈싸움을 좀 해볼까 지금. 이번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진짜. 네. 공연장에서요? 네. 네. 실내 네. 공연장인데. 눈이 눈싸움을... 제설기로 막 내려가지고 낭만적인 분위기 연출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특별 제작한 눈이 있어요. 나눠드릴 거거든요. 저희 공연 오시는 분들께. 네. 살짝 보여드릴까요, 저희가? 이게 수면 양말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눈이 이걸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딱 양말 드시고 네? 드시고 이거 참 군대에서 많이 하던 건데 이거 딱 이렇게 놓고 이렇게 막는 거죠? 그렇죠. 발가락 부분부터 말아 올라갑니다. 싹 뒤집으면은 자 그래서 집에서 많이 양말 이렇게 돌려서. 만드는 거 군대에서 네. 이렇게 딱 각도 잡고 약간 눈 색깔 눈 같기도 한다. 네 저희도 여러분께 던지고 여러분도 저희께 저희 그러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저희가 다섯 살짝... 개니까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던질 테니까요. 받으신 그래요. 분들은 저희한테 하나 둘 셋 하시고 던져주시면 됩니다. 네. 아셨죠? 자, 맛보기니까. 자, 맛보기니까 어떤 느낌인지.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야! 야! 자, 여러분들도 던져주셔야죠. 받으신 분들. 하나, 야. 둘, 셋. 뭐야? 아이쿠! 와, 갑자기. 우와.
아니 눈 가지고 댕겨요? 아니 오 진짜 눈 같죠? 산발적으로 내리는 눈 같죠? 이걸 왜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한 네. 그래도 한 2초 즐거웠잖아요. 아, 2초 즐겁기 위해서. 네, 2초라도 소중합니다. 예. 네. 아니, 이렇게 정말, 이게 다 던지셨는데, 혹시, 네. 여자분들께서 본인이 신고 있는 거 던지셔도 돼요. 아, 나쁘지? 그럼요, 그럼요. 아니, 이게 다음 곡,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가 즐거운 어떤 느낌을 가진 그룹이긴 한데. 네네, 맞아요. 아직 그런 즐거운 노래들을 겨울에 낸 적이 없어서. 겨울 노래. 예, 네, 이번에 겨울 노래를 한 곡을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녹화하는 지금은 아직 나오기 전인데 여러분께 처음으로 들려드리려고 네. 좋아요. 들고 왔습니다. 곡 제목이 뭐예요 이게? 12월의 이야기라고요. 예쁘다. 네, 12월의 이야기. 자, 이 곡을 청해보면서 이제는 겨울 밴드가 됐네요. 스위스로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느새 내린 걸까 더 하얗게 빛나고 있어 서벅서벅 쌓여가네 날 향하고 있는 이 마음이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내게 달려가고 있어 마치 눈 오는 날 어린애처럼 이게 사랑인 걸까 몇 번을 다시 생각해봐도 내 마음은 오직 너야 찬 바람이 불어도 난 기분이 좋아 웃음이 번지는 내 얼굴이 좋아 널 위해 준비한 이 선물을 들고 어릴 적 갖고 싶던 그 선물처럼 이런 게 사랑일 거야 차갑고 시리던 겨울이 포근하게 느껴져 찬 바람이 불어도 널 만나고 싶어 내 가슴 가득히 껴안고 싶어 널 위해 내리는 이 하얀 눈 속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